네, 오늘 뉴스인 이슈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코스닥은 3%까지도 빠지고 있는데 그럴까요? 네. 이럴 때 좀 포트폴리오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네. 아니어가지고 많은 분들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하루에.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까지도 어제장도 그랬습니다만 오늘까지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카카오도 거의 국민주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 3인방이 있습니다. 우리 예. 이제 삼형제라고 좋게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란히 불명예스럽게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카카오도 오전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 깨고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총 순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카카오는 6위에서 9위로 떨어졌고요. 카카오뱅크가 11위에서 17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카카오페이는 15위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31위까지 쭉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시총 변화도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게 작년 말은 10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기준으로 68조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준까지 더하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비교하면 비중으로 봤을 때 33%가 줄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주가로 보면 카카오가 27%,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33%, 카카오페이가 50%, 이게 절반이 떨어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한 1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현재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가 깨진 종목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카카오페이인데 예. 어제 장중에 깨졌고 오늘 물론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모가가 39,000원입니다. 이거를 하회하면 이제 공모가가 깨지게 되는 흐름들 그러니까 눈앞에 좀 보고 있는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동학개미들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줄곧 팔았는데 개인들이 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를 1초 한 1,300억 원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4,000억 원, 카카오페이를 카카오뱅크를 4,000억 원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500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개인이 샀다 말씀드렸죠. 카카오를 1조 6,300억 원 정도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카오뱅크 5,700억 원 그리고 카카오페이 1,900억 원 다 하면 2조 3,9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3인방이 줄줄이 신저가 행진을 보이니까 개인들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장도 양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좀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기조들이 좀 보여졌던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네. 빠질 일입니까? 그렇게 빠질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최근 흐름들 보면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 출회되는 흐름들이 있고 가장 예. 중요한 건 이제 성장주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좀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50bp 오른 빅스텝 단행한 부분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자체적으로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IT 게임, 뭐 인터넷 업종 성장주로 꼽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52조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 좋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고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는 것 외에도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투자의 관점이 바뀌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략이 변화하잖아요. 예. 당연히 성장주로 인식되는 뭐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카카오 3인방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톡비즈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성장을 기대하는데 매출, 좀 둔화 흐름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카카오 뱅크는 사실상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부분과 카카오페이는 이거는 이익도 안 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카카오 삼형제는 정말 굴욕적인 실적 시즌을 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별 악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카카오페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상장, 그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주가에 또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정말
도와주는 게 없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실적이라도 좀 받침이 되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을 네.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따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카카오냐 네이버냐 포트폴리오 하나씩은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줄줄이 하향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많이 좀 낮추고 있어서 예. 더욱더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는 건 분명히 악재 아닌 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카카오만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 들어서 목표 주가를 좀 많이 낮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교보증권이 제일 목표 주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11만 5천 원으로 최하위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목표 주가도 여전히 하향 흐름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평균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1개월 전 대비, 전달 대비해서 한 4.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카카오뱅크는 전월 대비 전망치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5% 이상 떨어졌고 카카오페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9.5%씩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냐라는 부분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같은 외부 환경도 좋지 않고 내부 환경도 좋지 않다라는 부분 좀 말을 했고요. 예. 특히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 하반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인 영업이 전망치는 낮출 겁니다. 이렇게 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익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이 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인터넷 업종, 특히나 이 빅테크 플랫폼 사업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밸류가 떨어졌고 각각의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꼽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1분기 대출 성장이 부진해서 과연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는 영업 적자 지속이 좀 부담돼서 그 재무제표 보면은 4분기 연속 적자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에는 속하지만 사실상 인터넷 플랫폼 주식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예. 플랫폼 업체여서 더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이 성장주들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실적이 좀 반등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대내외적인 환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전망이? 근데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FN 가이드 쪽에 또 정보를 또 신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분석한 그런 자료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4월에 비해서 5월 같은 경우에 8,492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망치, 실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뱅크도 5월에 내렸죠. 4,223억 원. 카카오페이가 5월 영업 손실 한 6억 원 정도 날 것이다. 이렇게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전망치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한 증권사의 그 분석을 보니까 왜냐하면 광고 성수기 더불어서 커머스 쪽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요.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성장성은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그 오딘, 덴만 뭐 성공이나 여러 가지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결국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또 분석이고요. 예. 또 웹툰이 굉장히 또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예측하는 바 그래서 2분기부터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나오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중요한 게 각종 대출 규제 때문에 영업 환경이 썩 좋지 않음을 감안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당분간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중저신용자 대출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출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카카오페이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1분기 대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포인트는 3분기 턴 어라운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더라고요. 이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전망이 완전히 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장 분위기도 안 좋지만 카카오뱅크도 4%, 카카오페이 뭐 5%, 카카오는 지금 5% 가깝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혹시나 이 종목 내가 한번 신규적으로 접근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향후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문제 없이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카오는 바닥권 진입 구간이다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뭐 전 분기 대비해서 나아질 전망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 톡비즈 눈높이를 다소 낮출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단기적인 불확실 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사업이나 신규 경영지들이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규제를 빡빡하게 하느냐 좀 느슨하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 흑자 전환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 결제하는 이들이 많아서 결제 부분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주식 거래 서비스나 또 보험 플랫폼 이런 게 있거든요. 디지털 보험사 이런 부분으로 기대를 걸 만한 요소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좀 투자의 시선을 좀 넓히는 게 조금 더 지금 환경에서는 마음의 위안 아닌 위안이 되지 않을 전략인가 싶습니다.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추후 당장의 뭐 상승력을 가져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주요하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